렘넌트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쉬운 말입니다. 这句话虽然很难对 remnant 来说，但是却是非常简单的话。이 시스템만 갖추면요. 一定要拥有超越时空的系统就行。 제가 그 신앙생활 막 새로 이제 시작할 때인데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워요. 我刚开始过信仰生活的时候，教会里面争吵太多了。 옳다 그러다 막 이런 걸 막 싸우는 거죠. 你对我对怎么样总是在那儿争吵。 은혜 받을 데가 없잖아요. 没有让我可以蒙恩的地方。 지금부터 그냥 은양 자꾸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는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내가 다 답답한 거요. 如果是现在的话，握住神的约祷告就行了。但是当年不懂祷告，非常的郁闷。 그러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대구에 이상근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然后就在这样的情况当中，有一天，大邱的一个李尚根牧师他过来这里做聚会。 그게 호칭이 그 이상근 박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人们都称呼他为李尚根博士。 그래서 참석을 한 겁니다. 我就去参加了那个聚会。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상근 박사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当年我去参加聚会的时候，李尚根博士的身体不太好，所以坐着。 자기가 막 그래 약속이 돼서 왔다면서인데 그래 서서 못하고 앉아서 강의했어요. 因为他跟别人约好了，所以来过来讲道，但是呢，身体不好，只能坐在那里。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그날 제가 들은 강의는 주기도문 강의였어요. 他坐在那里讲道。当天我听到的是关于主导文的讲道。 하도 뭐 그분은 뭐 살살 얘기하시고요. 이런데도 큰 소리로 강의 들은 것보다 더 기억에 남아요. 他娓娓道来，但是呢，留给我的印象比那些大喊大叫的讲道更加深刻。 서론에 특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他在序论部分讲了这样的内容。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如果人呢要在人的面前祷告，做给别人看的话，神没有必要去应允他。为什么？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因为人们都看到了呀。 이 사람 목표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니까. 因为他的目标就是给别人看。 막 잘못된 사람을 이상한 박사 얘기요. 아주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상근 박사 얘기입니다.他这么讲的，他说啊，真的犯了滔天大错的人，神没有必要再惩罚他了。왜 그냐? 为什么？ 사람들이 하도 머리가 벌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因为人们总是在背后议论，所以他已经受到了惩罚。 하나님은 또 내리겠냐? 然后神难道还要再去惩罚他吗？ 나 들으면서요. 이랬다니까요.我听了觉得哎，有道理。 그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얘기 아닙니까?他讲的水平真的很高。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뭘 한다는 거예요 이제. 因为人们已经在背后骂他太多了，所以神不会再讲。 사람 앞에 보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有的人呢喜欢坐在人面前，所以人们都看到了，神没有理由再去应允他。 그러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 서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讲完了序论的部分，他开始讲主导文的内容。 뭐 조금 내 나름대로 좀 이게 그 주기도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听他讲述主导文那天蒙到的恩典一直流传到今天。 렘넌트는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们，对于你们来讲，应允固然重要，但是现在发生什么样的事情一定要清楚。 우리가 기도할 때 혹 언약을 붙잡았을 때 我们祷告的时候，或是握住神的约的时候，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现在正在发生。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这个做工，神三位一体神现在也在发生。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천사 활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宝座的祝福还有神天使的活动现在也在兴起。 저는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요, 이 부분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我祷告并且读圣经，真的明白了这个部分。 삼시대 응답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겁니다. 三时代的应允现在正在走向我。 나와
중요한현장과교회응답이오고있는겁니다我重要的现场教会应允正在过来더중요한삶시대과거현재미래가전부응답으로바뀌어서오고있는겁니다更重要的三时代过去现在未来全部转变为应允现在正在过来자이사실이없다면예배드릴필요없죠如果没有这些事实的话没有必要做礼拜对不对뭐교회갈필요도없죠也没有必要去教会뭐그러면다필요없어요那么什么都不需要교회질필요도없고也没有必要建造教会기도할필요도없고也没有必要祷告뭐합니까아무도안합니다啊那干什么什么都不用做말이안되잖아요那简直不像话지금일이벌어져现在正在发生这样的事情꼭기억해야됩니다各位一定要牢记그래서 remnant 는 세 가지 해야됩니다因此 remnant 们一定要做三个응답이 중요한 거 맞지만은 아닙니다应允虽然重要但并非如此여러분은 지금 서밋 시스템을 요 세팅해야돼요各位现在你们要设置好这样的顶峰系统기도를가지고하세요拿着祷告来做응답보다더중요합니다这比应允更为重要시공간을초월하는것은우리의힘으로안되죠超越时空靠着我们的力量不行시공간초월하는하나님의빛이라야되는데그빛이영광의빛입니다超越时空得借助神的光才行这是神荣耀的光이시스템을내게갖추는세팅하는겁니다要设置让这系统能够在我里面让我具备这个이게기도입니다어마어마한거죠这个就是祷告是无比惊人的그러고난뒤에然后接下来오늘을누리는최고의축복이세팅되는거죠享受今天的最高的祝福要被设置好왜그렇습니까为何呢여러분의오늘은미래입니다各位你们的今天就是未来지금기도하고있습니까现在你们在祷告여러분의미래는바로오늘입니다那么你们的未来就是今天그러니까엄청난게세팅되고있죠对吧因此这重要的设置要设置好예그래서우리에게가장중요한게뭡니까那么对于我们来讲最重要的是什么呢영적상태입니다就是属灵오늘자꾸응답을달라합니다我们总是求应允remnant 때문에뭐갑자기사장이될겁니까어떻게할겁니까哎呀 remnant 的时候你要突然做老板还是要做什么呢 remnant 기도를많이드리면갑자기대통령이됩니까 remnant 祷告了很多突然做了总统吗不可能여러분이진짜그걸갖추는영적이서밋시스템을갖추는그런시간표라해요各位你们现在是要具备真正的要具备这样顶峰系统的时间表자시공간초월하는영광의빛을여러분증거있잖아요各位超越时空的荣耀之光在你们身上是有证据的렘드일곱명이준비했던거아就像神准备了七个 remnant 그우리하면우리도이렇게되는겁니다然后我们也会变成这样그리고오늘이미래입니다今天就是未来이축복을누리고있으면요如果你想미래가곧오늘이요未来就是今天오늘여러분이세계복음화를꿈꾸고있다면그게미래입니다各位你们今天在做着世界福音化的梦想的话那就是未来그러니뭐틀림없습니다那是毋庸置疑的자그럼조금참고로이제렘넌트봐야되는것이이보좌의시스템이라말은보좌의서밋을말한단말이에요因此 remnant 们要参考的部分就是宝座的系统也称为宝座的顶峰꼭알아야될게세개죠有一定要知晓的三个세나라有三个国度세상나라사단의나라하나님의나라世上的国度撒旦的国度神的国度그다음꼭기억해야돼요然后一定要牢记공중권세공중장权的이싸움입니다是这样的征战그래서이번주제가 heavenly power talent mission 나온게이싸움이야所以这次我们出来的主题就是 heavenly power talent mission 讲的就是这个왜냐보좌는싸움대상이아닙니다为何呢宝座不是真正보좌는영원하고흔들리지않고우리겁니다宝座是永恒的不是动摇的우리이싸움에서진거예요但是我们在与空中掌权그래서에베소2장2절에사단을보고공중권세잡은자라고所以以弗所书二章二节里面说撒旦是空中掌权者아시겠죠이삶을여러분들이응답이중요한거아닙니다말씀과기도로편집하라이제各位这个生活当中应允并不重要而是要编辑这样的话语이제여러분의학업으로디자인해라이말이에요然后用你们学业来规划이러면
중요한응답이와요那么会过来重要的应允。오직유일성재창조응답이오는겁니다唯独唯一性再创造的应允就会过来。학벌이필요없단말이아니고이응답이오면학벌도넘어설수있어요不是说你不需要什么学历，而是当你临到这样的应允的话，会大大超越你的学历。생각해보세요你们想一想吧。여러분이학벌이없는데도이축복을가졌다면성공하는거요你没有什么学历，但是拥有了这三个，就是大大成功了。만약반대로학벌이너무좋은데도이게없다그러면그사람은여러분밑에심부름해야돼요反之，学历是高学历，但是没有唯独唯心再创造，这样的人反而要在你下面替你跑腿。바로왕같은배경이요셉에게없었지만이걸아니까왕보다더높은사람이되는거예요约瑟虽然没有法老王那样的背景，但是他知道唯独唯心再创造，结果比王要来的更高。네꼭기억해야돼各位一定要铭记。뭘준비합니까要准备什么呢이축복이빛으로임하도록让这个祝福变为光临在我里面내게임한빛이나타나도록让临在我里面的光能够彰显出来그냥빛이아닙니다창조의빛이기때문에시공간초월이가능한겁니다不是一般的光而是创造的光所以可以超越时空이런빛은그냥불빛이니까공간에만필요하지만이창조의빛은시공간을초월합니다这样的光只是灯光室内照明，但是创造的光是可以超越时空的。그럼이빛이우리에게와있는거예요这个光已经来到我们里面。그래서이빛그리스도를영접하는자그걸믿는자에게는하나님자녀되는권세를주셨다所以接待这光，即接待耶稣基督的人，神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이때부터여러분들은내피리물을치유하는능력이생겨요从这个时候起各位有能够治愈拿非利的能力자그리고이빛의능력이이제는내학업과삶속에사실화되기시작합니다并且这光的能力在我的学业生活当中能够变成事实化이게시공간초월의빛이라这个就是超越时空的光그렘넌트를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요이창조의빛은내것이아니라그게내게임한거예요 Remnant 们不要想得太难这创造的光不就是我的吗来到了我的里面하나님의약속이그렇단말이에요因为神的창조의빛그리스도의빛을비추겠다는거예요创造的光基督光会发到我们身上发光왜냐이거아니면안되니까为什么若非如此绝对不行그래서은혜로구원받는말이우리는못만들어내니까所以说因着恩德就是因为我们造不出这些믿음으로구원받는이말이하나님주신걸믿어야지우리가만들어낼수가없다이거예요인신得救意味着我们要相信神赐给我们的靠着我们自己造出来的没法得救아직도교회가수준낮은거사람수준밖에안되는그걸가지고자꾸옥신각신하거든요그런신앙생활이안되는거예요教会现在水平太低还拿着人的水平所以过不好信仰生活렘넌트들이기억해야됩니다 Remnant 们一定要记住큰거하려하지말고작은거속에서不要想着做什么惊天动地的大事而是从小的方面开始왜냐하면큰거하면안되냐그건아니지만은작은거속에서시작이되죠不是说做大的不行吗不是而是说要从小的方面开始그러면서여러분들은흐름을바꾸는사람이然后你们会变成改变流向的人작은거했는데흐름을바꾸는只是做了很小的事情但是改变자렘넌트를자세히보세요仔细看七个 remnant 吧뭐크게요셉이한게없잖아요约瑟也没做什么了不起的大事꿈얘기했는데只是解了梦而已자기가은혜받은거이런축복을누리고있으니까꿈얘기했는데이게세계를바꾸는거죠他梦흐름을바꾸고然后讲了自己的蒙受到的祝福享受这些解了梦结果改变了世界다윗이목동할때돌던지는거그는다윗만던진게아니에요그때사람다던졌어요大卫做牧童的时候去甩石子儿，那个不是光大卫来做，当时的人们都做。근데이다윗이그돌로골리앗을잡은겁니다但是大卫用那颗石头击打的哥利亚。뭐흐름을뒤집고也就是说，完全改变了。사실되게큰일인게아니고다윗이원래던진걸잘했어요양직해야되니까其实对他来讲不是什么大的事情，他本来就非常善于扔石子，因为他要守护羊。다윗만하는것도아니고누구나한거예요그럼也不是光有光大卫才그런데이게요
골리앗을 이겼다는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닌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뒤집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但是他胜过了哥利亚，不是简单的，而是完全改变了全世界的流向。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천히 기도할 것은 영적 이 세계를 작품화시키는 겁니다. 因此，各位现在起慢慢祷告的部分，就是要让熟练的世界来作品化。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는 사람 따라 또 직업 따라 다를 수 있어요. 这个要怎么来做？跟随人、跟随职业又会不一样。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이렇게 할 때 의술을 행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영적인 병을 내 의술로서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작품입니다. 举个例子来讲，医生不是说不要行医术，而是能够用我的医术来治好熟龄的疾病，让这个作品化。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를 못하죠. 如果不这样的话，今后无法。 만약 음악을 한다, 음악 자체가 작품 아닙니까? 啊，我是搞音乐的，音乐本身就是作品。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작품화 된 거예요. 但是这惊人的熟练的世界用音乐来表现了，那就是作品。 너무 글을 쓰는데 그리다 작품 아닙니까? 啊，写文章你是作家，那也是作品。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但是这惊人的熟练世界用文字来表达。 작품화가 되는 겁니다. 这就变成了作品。 그래서 그냥 작품화 아니고 영적 세계를 작품화한다. 因此不是一般的作品化，而是将熟练世界作品化。 쉽게 말하면 이 네피림들이 귀신 세계를 작품화한 거예요. 简单来讲，拿非利就是将鬼的世界作品化了。 왜 우리는 못할 겁니까? 영적 세계를 작품화한다 말이에요. 那我们为什么不行呢？我们可以将熟练的世界作品化呀。 요즘은 그 나는 잘 안 봅니다만 슬슬슬 지나가는데 보면은 그 드라마도요, 막 귀신 것도 이런 게 막 나와요. 虽然我平时不太看电视，但是偶尔会看到电视上播放的连续剧，现在都讲鬼的部分。 언제든지 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빨라. 그걸 지금 작품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无论何时，不信者总比我们领先一步。现在他们将这鬼的世界作品化。 우리 다락방에서는 얘기하지, 교회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를 그 옛날부터 어떤 의사가 살인을 계속하는 거, 그 심리를 작품으로 그렸잖아요. 只有我们这个台报里面才讲，但其他教会都不会讲。以前有一部作品，说是刑法男女，是一个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작품화시킨 겁니다. 它真的让这个电视剧变成非常的作品化。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더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那么我们 렘넌트 可以更加简单的来做呀。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뭐냐 중요합니다. 因此绝对不用担心我的属灵状态是什么。 우리는 자꾸 이거 안 따지고 뭐 온 거 잡은 거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 응답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我们总是不去看属灵状态，而是去追究啊，我抓住了什么，我拥有了什么，祷告来了什么。但是神现在在做这个标题上面的做工。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고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요. 那么结论上来讲，要参考的只有一个。 결국 이거 아닙니까? 归根结底不就是这个吗？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속으로 이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每当我做礼拜的时候，握住正确的神的约的话，那么这样的作为就会不断应允，不断过来。 한 개 더 참고. 再参考一点。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이 있다면 오게 되겠죠. 如果我在神所愿的绝对现场之中的话，那么这些音乐一定会过来的。자 이게 안 될 때 어떡합니까? 如果这个部分不行的话，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지금 뭡니까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那么去提问神你的绝对的约是什么？那不就行了吗？ 하나님 지금 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이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아神呐，我现在要握住的你的约是什么？提问的时候，这样的应允就会过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는 현장이 뭡니까라고 내가 질문만 해도 영향 온다 이거예요. 不是无条件的热心，然后灰心，而是说神，你绝对现场是什么？只是提问，那样的应允一定会过来。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늘 질문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걸 내가 왜 얘기해야 됩니까? 我准备讲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不断的向神提问，神，我为什么要讲这个？ 어떤 건 나는 믿어지는데 표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有的时候我知道，但是无法这个讲出口。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神呢，您愿意我怎么样将这个内容传给神？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这是对我来讲是最重要的祷告。 그럼 이제 예배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那么礼拜当中怎么样来做工？这是神来做的。 더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更重要是在那之后。 뒤에
성령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한 잡았는데 이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各位，你们可能没有力量，或者说抓住了一些当中抓住了正确的，但是这个应允一定会过来。 지금 오고 있습니다. 现在正在过来。 절대 놓치지 마세요. 各位绝对不要错失。 그렇다면 주일날도 여러분이 내일도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는 전부 응답이에요. 那么明天主日礼拜时候，各位在教会这边等候，主礼拜本身就不要，那本身就是应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你呼召我们为成就神国的主角。 우리 렘넌트에게 속지 않도록 언약 붙잡게 해 주옵소서. 让我们的remnant不致欺骗，牢牢握住神的约。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之名祷告，阿门。